안녕하세요. 정설이 기자 실기 수험생 여러분. 이번 파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입니다.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우리 실기 시험에서 시험 문제 총 20문제인데요. 그중에 4문제 출제가 꾸준히 평균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문제 출제될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문제, 즉 우리 60점이면 합격하는데 한 문제에 5점이기 때문에 4문제면 20점 이상을 해당 파트에서 여러분이 득점하시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기간 내내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의 코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C와 C++, 그리고 자바,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언어가 우리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C++ 코드는 출제된 바가 없지만 C++과 관련되어 있는 약수령 문제는 개정된 첫 해의 기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자바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기본적인 꼭 자바 문법이 아니어도 C나 C++, 파이썬에서도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수준의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거는 관련되어 있는 연산자 또는 조건식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자바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 있는 뭐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자바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자바면 어떤 경우에는 C 언어 코드가 두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파이썬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로 평균 출제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무 어렵게 C, C++, 자바, 파이썬 학습 모두 하셔야 된다라고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C 언어 문법으로 교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 학습을 하셨고, 자, 거기에 더불어 객체 지향인 파이썬과 자바, 특히나 자바를 중심으로 객체 지향 문법 상속 부분까지 학습을 하신 상황이어서 그 정도 수준의 기본 문법에다가 자, 10줄에서 20줄 내외의 짧은 코드로 저희 출제되고 있으니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 통한 코드는 살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NCS 레벨에서도 3레벨에 속한 부분을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 출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첫해 그리고 2000년 되어 있는 2021년 현재 출제되어 있는 문제 복원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본 튼튼히 하셔서 실수 안 하시면 충분히 20점 득점하실 수 있으시니까 꼼꼼히 실수 시험장에서 안 하실 수 있도록 문법을 확인해 가시는 게 1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문제 살펴보는데요. 다음은 1부터 10까지 짝수의 합계를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이다 해서 C 코드로 되어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C, 자바, C++, 파이썬에서도 자, 1부터 10까지의 짝수합계 구하는 문제 수준은 충분히 항상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이 접하시는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처음 문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요? 빈칸에 직접 해당 언어의 문법에 맞춰 채워쓰기 쓰시오라는 문제. 자,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언어에 맞춰서 C와 자바 그리고 파이썬 중심으로 여러분이 문법 정리해 가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결과를 쓰시오.
자, 결과를 쓰시오라는 문제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C일 경우에 프린트 F 함수, 자바일 경우엔 프린트 LN, 프린트 F 메소드, 파이썬은 프린트 함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코드에 노출되어 있는 결과 쓰시오고, 부분 점수 없다. 이거 알고 계시는 게더 중요하죠. 자, 빈칸 채워 쓰세요는 지금 보이시는 문제처럼 한 칸일 경우에는 5점. 그쵸? 자, 답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자, 작성을 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답으로 인정합니다. 뭐, 또는 빈칸을 채워 쓰세요 부분은 지금처럼 한 칸일 수도 있고 두 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드 보지 말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1부터 10까지의 정수가 있다. 그럼 짝수의 합계를 출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과는 합계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고 코드에서 살펴보실 건데 살짝 아래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아,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어떤 변수 A라는 변수가 항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낼 거고요. 나는 A 변수가 짝수인지 판별을 해서 자, 합계의 결과를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쓰세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한 문제부터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합계다. 그러면 변수 하나가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항과 관련된 대문자, A 변수 대문자, SUM 변수의 결과형 변수 생각하시고, 합계다. 그러면 여러분 누적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정리하셔야 되죠. 자, 시작 값은 뭐예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저 초기값 0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 사항 기억하시고요. 자, 누적이라고 했을 땐 어떤 수식? 기존의 썸에다가 썸을 더해서 어떤 항 더해서 반영하는 수식. 자, C, 자바일 경우에는 세미콜론 반드시 문제에서 적으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변수 짝수일 경우 적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학습을 진행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좀더 빠르게 코드를 살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A라고 했을 때 실제 코드를 보고 디버깅을 할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차근히. 자, A라는 1부터 10까지 변할 항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짝수 판별입니다. 시험적으로는 왜 이렇게 짝수 판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냐면, 연산자 C, 자바 파이썬 모두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는 짝수 판별할 수 있는 나머지 연산자 코드가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좀 인기 있는 코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 판별의 결과에 의해서 SUM이라는 변수, 대문자예요. 소문자 적지 마시고, 아, 누적 처리하는구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10개 따지면 되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항이 1이다라고 하면 짝수일까요? 라고 해서 짝수 아니니까 썸은 0으로 유지하고, 자, 1을 더해서 A가 2항이 되면은 짝수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0이었던 썸한테 2를 더하는 거죠. 즉, A가 더해지는 거 살펴보시면 되고, 3이 됐을 때는 짝수 아니니까 더할 일이 없고요. 4일 경우에는 짝수네라고 해서 0 더한 2 상황에다가 4까지 더하게 되겠죠. 자, 5,
짝수 아니네. 뭐 홀수라고 따지셔도 되겠지만 판별의 결과가 짝수냐 짝수 아니냐 따지시면 되고 6이면 짝수고 0 더하기 2 더하기 4인 상태에 6이 더해지는 누적 처리가 되는 거죠. 7은 짝수 아니고 8은 짝수고 0, 2, 4, 6, 8. 잘 더하고 계십니까? 자, 9는 짝수 아니고 10은 짝수네요. 해서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마지막 10까지 더하고 이게 결과 썸의 마지막 결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시고 코드를 좀 보면 수월할 수도 있어요.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C 코드니까 상단에 샵 include 해서 헤더 파일 스탠다드 IO 출력을 위해서 include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있고요. 자, 상단에 봤더니 모든 우리가 알고리즘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변수의 초기화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언, 정수 변수 A 했고요. sum 했고요. A는 0부터 시작하고 sum도 0으로 시작하네요. 자, sum에 0으로 시작한다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과 관련해서 자, 지금은 누적이지만 누승일 경우에 0으로 출제된 정보 처리 기사 실기 문제에서 좀 함정으로 출제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누적용 변수이니까 누적용 변수는 초기값 0으로 반드시 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럼 항도 0이에요.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항을 의미 있는 건 1부터 10인데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했네. 알고 계시고 반드시 1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반복하는 작업들은 뭐예요? 항을 1씩 더해주고, 물어보고, 판별하고, 판별의 결과 누적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복문에 있다라는 거죠. 해서 do while 문, 아직 do while 문과 관련해서는 출제된 바는 없지만 여러분 학습하셨습니다. 자, for, while과 관련되어 있는 반복 구조 살펴보셨었고요. 자, while과 특별히 다를 건 없지만 do while은 반드시 한 번은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A는 0인데 진입을 합니다. 그렇죠? 자, A는 A 더하기 1 해야 되죠. 아, 왜냐? 0이었던 걸 1로 만드는 항의 변화 또는 반복 횟수와 관련해서 10회 반복을 해야 되니까. 드디어 A는 1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무엇합니까? 항을 만들고 그 항을 가지고 뭐예요? 판단하죠. 판별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짝수 판별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IFO, if 문 때문에 그래요. 만약 뭐뭐라면 해서 소괄호 속의 판별식과 관련해서 전체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밑줄이 지금 보시는 문제처럼 이렇게 판별식 좌측의 항 있고, 자, 우측의 항 포함해서 우리 보통 관계연산자 부분까지 길게 밑줄되어 있는 경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짝수 판별식 하면 뭐예요? 짝수인이 누가? 항 A가. A가 짝수이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짝수예요라고 해서 참여 결과가 나오면 뭐 하죠? 아, 누적하는구나. 그리고 저 네, 참여 결과가 아니면 거짓이면 if 문 안으로 진입 안 하는구나를 알수 있는 코드 구조 살피시고요. 자, 그럼 썸은 썸 더하기 A 해서 복합연산자로 줄여쓴 표현 여러분 살펴보고 계시고 짝수이니 뭐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처럼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의가 A가 있는데 %E라고 하면 이 상황 자체가 A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자, 나머지 값이 있는지인데 그걸 가지고 짝수를 구하는 상황은 어떻게 조건식 만듭니까? 나누어 떨어지니,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0인 경우죠. 해서 0과 같으니 해서 늦는 0으로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홀수인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미리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미 짝수 판별과 관련된 중심으로 이 품문 작성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 뒷부분 잘 직접 빈칸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코드 부분에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답안 영역에다가 검은펜으로 작성하는 게 주요 사항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관련되어서 하단 부분에, 하단 답란에 는 해서 0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는 0.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땐 어떻게 하느냐? X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요? 이렇게 길게 두줄 취소선 하시고, 그죠? 뭐 헷갈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줄 적으시고 답안 작성하는 방법 늦는 0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0 이렇게 적으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이것까지는 답으로 인정하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시험장에서 충분히 실수하시는 부분 있으실 수 있을 때에는 연습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 실수하는구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는이 아니고 는는이라는 사실 그리고 짝수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A가 1인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요? 판별이 됐습니다. 1은 어떻게요? 짝수가 아니니까 저희가 참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while 어떻게요? 아 1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반복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진입을 해서 A가 2가 되는 거죠. 자, 2는 어떻게요? 나누어 떨어지죠. 즉, A가 2일 때 A를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0이 0이니 라고 물을 경우에는 네, 0이에요 해서 참여 결과에 의해서 썸이 누적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반복을 A가 10이 될 때까지 해서 2도 올라가고 해서 자, 10인 상황까지도 반복을 올라가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썸 출력을 합니다. 최종 썸 해서 제가 이렇게 과정으로 적었지만 만약에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에는 어떻게요? 2 더하기 4, 6이고 6 더하기 6, 10이고 8 하면은 20, 30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30이라고 답 적고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쓰시오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자, 첫 문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다음 문제 최댓값 최소값 구하는 C 코드 문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드 문제 코드량 많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꼭 C 프로그래밍 수준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자바나 파이썬 부분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빈칸인데 이번에는 1번부터 2번 빈칸 두 개니까 5점이라고 했을 때 부분 점수 각각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아, 상단에서부터 하단 정도 살피시고 최댓값과 최소값 여러분이 주어진 1차원 배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영역의 값이 보이시죠? 자, 해서 1차원 배열 내에 가장 큰 값은 무엇인지,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인지 여러분 결과 쓰세요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네요. 프린트F 출력 부분 있으니 여러분이 아, 이 다섯 개를 비교해서 제일 작은 값은 55구나, 출력이. 그리고 제일 큰 값은 90이구나는 이미 아시는 상황이겠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센스가 있으시기만 하셔도
이 코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십니다. 제가 출력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변수의 역할 때문에 프린트 F와 같은 출력 부분, 최종 출력 부분을 먼저 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MIM 뭐예요? 최소값, 최종, 최소값과 관련해서 구하는 변수는 MIN으로 이름을 주었구나라고 해서 최소값, 미니멈의 변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나 봐요. 자, 밑에 있으면 맥시멈 해서 MAX 해서 최대값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아, 초기화는 뭐예요? 99. 가장 작은 값인데 처음 값은 99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인데 초기 값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0으로 가장 작은 값을 시작하는구나라는 상황 주의하시고, 자, I 변수 어디에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1 차원 배열의 첨자, 배열의 첨자 위치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역할, 그리고 반복 다섯 번할 거니까 I 변수로 포문의 시작값 0, 5보다 작다, 1씩 증가해서 차례로, 어떻게요? 1차원 배열 접근해서 물어보고, 그죠?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하고 해서 if문 두 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단순 if문은 우리 정보 처리에서 매우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if문. 우리 교재에도 관련되어서 문법 설명을 했는데요. 자, if else가 아니고 단순 if문은 간결하게 판단해서 수행해야 할 문장,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일 경우를 우리 정보처리 문제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 명확하게는 원래 중괄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한 문장일 경우에는 중괄호 생략한다. 우리가 지금 개발 수준의 코드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렇게 if의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문장을 수행하는구나.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자, 코드 파악합니다. 다섯 번 반복하면서 우리 뭐 하나요? MIN 너 최소값이니? 물어서, 자, 최소값이다라고 하면 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소값 갱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참일 경우에 수행해야 하는 MIN은 A의 I번째 값으로 뭐예요? 고친다, 대응한다, 대입한다 해서 이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인 상황에 변경한다. 새로 구한다, 새로 지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MIN이 최소값이 아니라는 뜻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MIN 내가 지금 가장 작은데, 99가 제일 작아요. 근데, 자, 77이랑 물어봐서 누가 더 작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조건식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제가 첫 번째 문제 본 것처럼 어떻게 빈칸 밑줄을 조건식 좀 관계연산자와 비교되는 대상까지 좀 길게 밑줄을 했을 때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조건식은 현재의 최소값, 가장 작은 값, 이 새로 등장한 A 배열 A 대문자 적으셔야 되고요. 자, 0번 지향일 수도 있고 1번 지향, 2번 지향, 3번 지향, 4번 지향일 수도 있죠. 차례대로 일때 새로 등장한 값보다 어떠면 MIN을 갱신해요? 새로 등장한 게더 작으면 변경해라라고 해서 여러분 조건식 차분히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왜 변경을 합니까? 아, 새로 등장한 게더 작으니까. 자, 99일 때 70과 관련해서 어떻게 70이 더 작죠? 그러면 MIN을 70으로 바꿔야 되네. 이렇게. 자, 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등호
장야. 같으냐 해도 코드적으로 에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으로는 인정하지만 좀 효율적으로는 작다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단에 나와 있는 최대값도 마찬가지죠. MAX, 나 제일 큰값0 가지고 있는데. 자, 새로 등장한 70, 어떡해요? 아, 70이 더 새로 등장한 게 크면 바꿔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최대값 갱신, 참일 경우 갱신을 하겠죠. 자, 해서 0이 제일 큰줄 알았는데 70이 현재 가장 크다라고 변경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문을 5번을 반복을 하겠죠. 새로 등장한 60과 관련해서 나는 내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70과 60 비교해서 60이 더 작구나. 70은 여전히 크고 해서 5회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반복하면 최종 최소값 55. 그리고 최댓값 99가 구해지겠죠. 자, 답안 작성합니다. 어떻게요? 검은 펜으로. 자, 검은 펜 답란만 채점하기 때문에 코드 영역에 작성하시면 안 되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땐 MIN, MAX 미리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진짜 빈칸에 적어야 할 이렇게 관계연산자 먼저 적습니다. 그렇죠? A 대문자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소문자 I 적어 주시고, 자, A의 I번째 항의 값에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정답 각각 채점합니다. 자, 두 개가 5점이고요. 자, 여러분 소문자로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점수 부분 점수 안 나갑니다. 해서 배열의 이름 대문자 그리고 인덱스 이름 소문자인 거 명확하게 하시고 는 했을 경우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답안 인정은 합니다. 해서 가장 모범 답안, 원하는 답안은 예, 크다, 그리고 작다, 기호 각각 작성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차분히 코드 완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C코드이네요. 자, 1차원 배열 등장하고요. 자, 문제 볼게요. 이해배수이냐? 라고 따져주고요. 배열의 요소가. 사회배수이냐라는 판별 두 부분 합니다. 이면서이니까, 뭐,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유계배수 구하는 부분이네요. 좀 의미를 둔다면, 뭐예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부분 수식과도 유사할 수 있고요. 자, 요소의 개수니까, 자,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해서 플러스 1씩 등장하죠. 대부분 카운팅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은 보통 초기값 0으로 합니다. 누적도 0, 초기값죠. 요소의 개수도 0이고요. 자, 변수 출력하세요는 프린트 F 먼저 살피시라 그랬죠? 무슨 변수로 소문자 CNT 요소의 개수이고요. 자, 그러면 CNT는 초기값은 0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자, 중간에 만약에 개수 세야 된다 그러면 CNT는 CNT 플러스 1 해서 일식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CNT는 CNT 이렇게 적기보다는 CNT 뿔뿔 세미콜론 또는 뿔뿔 CNT 해서 줄여 쓰지요. 자, C 자바 공통이고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줄여 적지 않습니다. 자, 빈칸 채우세요니까 아유, 개수를 구할 필요는 없고요. 자, 1차원 배열은 그래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0번째부터 1, 2, 3, 4 4, 5, 6, 7, 8, 9번째 위치다라고 해서 인덱스 여러분 알고 계시고 배열 나오면 항상 변수 어떤 변수가 배열의 위치 정보 따지고 있는지 항상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와 관련해서 CNT 가장 먼저 살펴보셨죠? 초기와 CNT는 0, 뭐 여기가 0. 인 것도 중요하게 밑줄 사항으로 난이도 낮을 경우 출제될 가능성 있고 충분히 그런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CNT의 역할은 이 부분이네요. 아, 개수 증가. 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진입을 해서 참일 경우 수행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네. 해서 조건 만족하는 경우 개수 셌네. 그쵸?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 둘다 따져야 되네요. 자, 해서 둘다 만족했을 때 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논리연산자 시연어 자바에서 공통상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논리연산자 기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서 관련된 부분 출제 의도는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적인 게 아니에요. 연산자 알고 있는지. 그렇죠? 자, 그중에서 논리연산자 알고 있는지 출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리연산자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으로 나댄도와 알고 계시고요. 자, 낙과 관련해서는 우리 어떻게 느낌표, 그렇죠? 그리고 엔드연산자 논리, 곱연산자죠. 자, N% 두 개. 그리고 오화연산자 논리, 함연산자는 이렇게 파이프 붙이셔도 돼요. 두 개라는 거꼭 떠올리시고,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이 잘안 나시니까 꼭 암기 정도 정확하게 하세요. 표시. 뭐 눈으로 봐서 6의 배수는 막 눈에 보이시죠? 자, CNT 결과가 여러분이 어떻냐? 출력 결과 쓰세요 하면은 쉽게 구하신단 말이에요. 3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빈칸 채우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다행히 좌측과 우측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의 배수이니 누가? A의 I번째 값이 7이, 그쵸? A의 I번째 값이 2의 배수이니? 라고 묻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니? 3의 배수이니? 라고 묻는 거죠. 해서 2의 배수 판별 식 좌측에 있고요. 3의 배수 판별 식이 우측에 있죠. 자, 두개 어떻게요? 이면서 니까 둘다 만족하면 기호 이렇게 N% 해서 둘다 만족해야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논리연산자 기호 학습하는 걸로 해당 문제 해설 마무리할게요. 답은 한개 적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두개 N% 적어야 되고 다른 답 인정될 수 없지요. 자, 자바 코드가 등장했네요. 해서 자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코드와 관련해서는 코드 라인 많지 않고요. 해서 어떤 부분의 코드냐라고 했을 때 1, 요일에서부터 토, 요일까지 요일명을 차례로 나열하도록, 출력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뭐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출력한다.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는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print, print, 메소드, print, lm 메소드, print, f 메소드 있니? 라는 걸 먼저 살피십니다. 아, 눈에 들어오네요. print, 메소드. 자, 출력 결과를 쓰세요가 아니고 역시나 빈칸 작성하세요 부분이고 해당 부분은 왜 출제가 됐냐라고 했을 땐 객체 지향. 자, 자바의 객체들을 객체의 요소들 접근하는 반복문과 관련해서 이치포문. 이라고 보통 하고요. 또는 향상된 포문. 문법을 여러분한테 작성해 보세요, 파악해 보세요의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보통 객체 요소를 모두 반복을 해요. 전체. 자, 이런 사항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객체의 요소를 모두 반복한다 해서 순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경우, 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위치값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두 차례대로라고
우리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포문이 C에는 없는데 자바, 파이썬에서는 지원되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포문 문법 살펴봅니다. 자, 그럼 출력 부분 살펴볼까요? 나는 1일 요일에서부터 토 요일을 출력을 연이어서 하고 싶은데, 자, 프린트F 왔습니다. 봤더니 무엇을 출력합니까? W 소문자를 출력하고요. 요일을 출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일, 요일. 자, 이게 반복해서 토요일까지 쭉 출력을 해야 되는 반복 명령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뒷부분 위크 가로닫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치 포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W는 코드 어디를 봐도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 풀이 방법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W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빈칸에 있겠죠. 나 W에 일자 그 다음에 월자, 화자, 차례대로 W가 지정돼야 돼라고 해서 객체와 관련되어 있는 참조형 변수 W가 필요한 거죠. 자, 앞에 어떻게요? 포라고 키워드 소문자로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대문자 절대 안 되고요. 자, 포하고 소괄호 닫았으니까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1. 여기서 중요한 게 C, 자바, 당연히 C++에서도 그렇고요. 쌍따옴표의 의미 파악합니다. 자, 쌍따옴표면 뭡니까? 아, 문자 상수. 그렇죠? 예. 자, 문자열 상수 구별 명확하게 해야 되는 C, 자바입니다. 파이썬 아닙니다. 자, 문자열 상수는 반드시 쌍따옴표 한다. 우리가 글자 한 글자지만 문자열 상수 처리를 했고, 문자열과 관련해서 자바에서는 문자 상수들을 1차원 배열로 스트링 객체로 1차원 배열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대문자 S인 거꼭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주의하는 건 대소문자를 가지고 채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곧 출제되죠. 저 소문자면 빵점, 대문자 S 적어주셔야 돼요. 자, 기본 자료형 아닙니다. 스트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는 이렇게 1이라고 문자열을 한 글자이긴 하지만 문자열 상수를 담아야 돼라고 해서 이 부분에 스트링 적습니다. 자, S 대문자 아니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W가 스트링이죠. 한칸 띄고, 자, 콜론 적습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아, 자, 위에 위크 보이시죠? 1차원 배열 얘네들을 위크라고 되어 있는데, 위크 객체. 요소 내부에 하나씩 하나씩 참조하는 변수 W에다가 옮겨주고 그게 끝날 때까지, 끝이 있을 때까지 자동으로 W를 변경해주면서 반복하여라 해서 상상된 포문 문법이고요. 자, 빈칸 나오면 전체 나와도 여러분 작성하시고 이렇게 부분 되어 있을 때 포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 앞에 참조 변수 꼭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S 대문자로 적고 있죠? 스트링. W. 자, W 소문자여야 돼요. 자, 그래서 대소문자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적고, 콜론까지 적으면, 아, 이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나오실 수 있어서 더불어 그래도 제가 포문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반복 포문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원래는 포해서 1차원 배열이니까 나 5번 반복할 거야 라고 해서 위치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보통 I 해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작성을 합니다. 자, 세미콜론이죠. 예. 자, I는 언제까지, 뭐,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이 7보다 작은 6.
7개의 요소에 될 때까지 자글동안 반복하고 아이는 일식 증가하면서 반복 횟수 7회 된다. 자, 처리할 부분이 하나이니까 중괄호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시스템점 아웃 점 프린트 PRINT 자, 프린트 메소드네요.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이 부분입니다. 나 W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위크의 I 번째를 출력하고, 뒤에 요일이라고 친절하게 출력했으면 좋겠다. 세미콜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폼은 알고 있는데, 자, 이 0번째에서부터 6번째, 즉 1번째 7보다 작다. 자, 이 부분은 6 동일한 거죠. 자, 이렇게 0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 7회 반복하는 건 모든 요소 반복한다는 거죠. 자, 해서 포문이 향상된 포문으로 표현되어야 할 이유가 이런 식의 전 요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저희가 객체 내부 접근한다라고 해서 향상된 포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바 코드로 이번에는 결과를 쓰세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당 문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결과를 쓰세요. 그럼 뭐예요? 부분 점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실행 코드를 여러분이 컴퓨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수행을 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부분이고, 자, 해당 문제는 또 의미적으로는 2021년 시험 바뀌고 1년 있다가 1회 저 실기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도 90% 동일합니다. 자, 지금 판별식이 출제됐던 기출문제라는 약간 다른데, 프린트 LN, 특히나 프린트 메소드 활용하고 if 구조로 출력된 실행 결과 쓰세요 부분이 수행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 우리 수준이 높은 건 아닐 수 있구나. 자, 그럼 실행 결과 쓰세요. 그러면 자바는 뭐예요? 아, 프린트 관련해서 메소드 살펴본다. 자, 자바 코드는 반드시 클래스 내에 메인 메소드부터 수행하고 실행을 마무리를 하죠. 1차원 배열, N 정수 배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 1, 2, 3, 4번째 위치 첨자 있을 거고요. 자, 이 모든 요소 방문하는 걸 위해서 향상된 포문으로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도 향상된 포문으로 되어 있는 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N 객체, 배열 객체, 1차원 배열 객체 있는데 그거를 정수니까 정수 하나에 참 변수 K에다가 모든 요소 하나씩 전 요소를 방문하여라. 자, 그러면 반복문 내에서는 K가 1, 2, 3, 4, 5의 값으로 반복을 진행을 하겠죠. 자, 폼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하는지 살피시고, 아, 나는 출력을 전 요소에 대해서 프린트 ln 해서 출력을 하는데, 여기는 프린트 ln 에서 결과 말고도 프린트 메소드가 눈에 보이네요. 자, 프린트 ln, 프린트 f 모조리 다 찼습니다. 수행이 안될 수도 있지만, 아, 출력 결과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는 수행을 차분히 진행하시는 게 좋고, 자, 썸은 누가 봐도 답이 15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아, 썸은 15가 출력될 거다.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할 거니까. 자, 보이시나요? 자, 썸은 썸 변수 0인데 누적하는 거죠? 0으로 시작을 해서 K를 더해요. K는 뭐라고요? 1, 처음에 1 됐다가
예, 이 됐다가 배열의 모든 요소를 K가 참조, 담는다라는 거죠. 자, 줄임 표현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K가, 그죠? 예, N점 랭스 하면 배열 객체의 요소의 개수 5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5. 5가 아니면 수행하고요. 5면 5가 아닌 경우는 수행을, 자, 상단을 하고, 아닌 경우, 5인 경우에는 얘를 수행해라. 자, 즉, K가 1, 2, 3, 4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가 됐을 경우, 아래를 수행하여라. 좀 제가 어렵게, 좀 복잡하게 적기는 했는데,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구별하시는 상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근하게 디버깅을 수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코드 전반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와, 프린트가 수행이 되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K가 1일 상황을 한번 염두를 해봅니다. 자, K가 첫 번째 1인 경우는 1로 내려와서 5가 아니다라고 하면 해당 프린트 K 출력하고 십자가 출력하여라 해서 화면에 이 경우에는 뭐가 출력돼요? K 값 1에다가 십자가 출력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반복문 다시 올라가서 K가 2가 되는 거죠. 요소 2. 자, 2일 경우도 5가 아니니까. 자, 커서 있고요. 자, 어떡해요? K 2 출력하고 십자가 출력하여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 값 갖고 와서 3일 경우 3은 5가 아니니까 어떻게요? 3 출력하고 이렇게 십자가 출력하여라. 자, 다시 올라가서 4일 경우에 어떻게요? 5가 아니잖아요. 저, 자, 그래서 4일 경우에도 4 출력하고 십자가 출력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 요소 5일 경우에 폼은 진입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는 5가 아니니? 라고 묻습니다. 5는 온대요. 그래서 else 부분으로 가서 어떡해요? 자, K 출력해. K 지금 5거든요. 5 출력하고 뒤에 뭐 출력합니까? 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렇게 if else 문으로 프린트를 안 오는지 이제 가시죠. 그리고 이제 배열 요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반복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K에 하나씩 하나씩 참조 변수, 배열 객체 요소를 추출해서 넣어주고요. 반복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종 폼은 밖으로 나와서, 자, 지금 상황에 커서 있는데 뭐예요? 15 됐겠죠? 더하고 있었으니까. 15 출력한다. 라고 해서, 자, 우리는 어떡해요? 답란에다가 1, 십자가 2, 자, 밑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3, 십자가 4, 십자가 5, 그리고 는 다음에 15가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if else 구조로 나눴다. 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되고, 이렇게 출력되고, 4까지는 어디요? 여기 부분이 출력된 것이고요. 자, 5는 출력된 부분은 여기가 출력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15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썸에 의해서 출력된 부분이다 해서 코드 나눠주시는 거. 더 중요합니다. 답은 하단에 적은 검은 펜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답으로 인정되는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코드. 자, 1부터 5까지 함을 구하세요. 뭐, 어려운 수행 코드가 아닌데, 약간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빈칸 씌워 쓰세요. 자바 문제네요. 자, 자바 문제인데 이번에 클래스에서 살펴볼 부분은 자,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자, 자바는 클래스 내에 메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소드는 반드시 클래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some 메소드가 있고요. 자, 메인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테스트 클래스입니다.
그죠? 두 개. 자, 그러면 실행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자, 실행은 항상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부터 실행을 하고, 실행 다 되고, 끝나는 과정도 메인에서 종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번역은 위에서부터 하고, 메인에서 보고, 아, 1 처음 배열, 정수 배열 A 객체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객체는 1, 2, 3, 4, 5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 눈에는 뭐요? 0, 1, 2, 3, 4 위치 인덱스 0이라는 거는 코드랑 상관없어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메인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대부분의 처리를 some 메소드, 다른 메소드로 실행을 옮겨갔다가 돌아와서 출력만 했네요. 자, println 출력을 하는데 출력을 바로 할수 없고 sum 소문자 이거 뭐죠? 아, 상단에서 살펴봤던 sum 메소드 저 생각나시죠? 요 sum 메소드 쪽으로 실행의 순서를 옮겨서 처리를 하고 온 다음에 println 한다 해서 메소드 호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단으로 가는데 A 객체를 가지고 갑니다. 자, A 객체를 가지고 SUM으로 이동을 한다 해서 자, 이동합니다. A. 자, A 객체는 1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어떻게 sum 메소드에서도 X 1차원 배열 객체가 A 메소드를 해당 메소드에서는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저, 자, 메인에서는 A고요. 동일한 내용이 X라고 불리는 건 썸네일에서 자, 해서 1, 2, 3, 4, 5 동일하게 X에 와서 X도 0번 주요소 1, 2, 3, 4, 5 0번 주 인덱스부터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내부에서 뭘 처리하나 봤더니 nx0 하고요. 포문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턴문이죠. 자, 썸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 반환되는 부분, 그쵸? 에서 s를 결과값으로 반환한다. 자, 결과값 S는 정수였죠. 그래서 여기 sum 앞에 INT 있는 부분이 S가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S를 반환하는구나 해서 우리는 여기에 sum에 호출돼서 메소드에 갔다가 return S를 가지고 소문자 S겠죠? 돌아오게 되겠다. 자, 보시고 S는 자, int n 눈치채셨죠? 0이니요. n은 n 플러스 아 배열 요소 전체에 자 썸이라는 합계에 구하는 서메이션 역할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누적했네라고 했을 때 1부터 5 그렇죠? 시작해서 5까지 다 더하면 15가 나올 텐데 그렇게 X의 n번째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조건식 적습니다. 어떻게요? N은 그렇죠? 네. N이 5일 때까지 이렇게 4일 때까지 그렇죠? 작을 때까지 참의 경우 진입해야 돼라고 해서 물음표 작성하시면 되겠죠. 아, 저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해서 답란에 n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복을 할수 있는 0번지서부터 4까지 해서 5회 반복할 수 있게 답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해서 n 작거나 같다 4일 때까지니까 4 이렇게 적으시면 맞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말고요. 또 어떻게요? 자, 4 이하이니라는 뜻은 어떻게 n이 5 미만이니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답이 하나가 저희 답지에 있는 거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배열의 모든 요소의 개수 5의 의미를 이렇게 적습니다.
배열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3개의 요소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어서 대부분은 자, 배열 객체명에서 X죠. 여기에서는 X죠? 예. 점 랭스 소문자예요. 대문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랭스의 속성값. 배열 객체점, 이렇게 랭스라는 속성값은 기본적으로 X 배열 객체의 요소의 개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개. 지금 다섯 개잖아요. 그쵸? 해서 5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쵸? 자, 해서, 자, 요렇게 얘네들 중에 하나 답. 아유,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X점, 랭스, 이게 5죠.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하셔도 정답 해서 4개 중에 하나 적으시면 정답으로 인정된다 해서 빈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답으로 유도될 수 있는 걸 차분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4개를 선생님 모두 다 적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뭐 또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한개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드 문제 보고 있는데, 코드의 내용보다 답안 작성하는 거에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똑같은데,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세요인데, 그래도 위에서 봤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1부터 5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해서, 자, 결과 쓰는 문제 앞에서 봤던 그 문제네요. 빈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공통적인 거. 그러면 이 부분이랑 동일해야 되네요, 선생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해서 관련된 부분 답 동일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가 동일하고요. 저 다를 경우에는 공통대한 상황 하나의 값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배웠으니까, 포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식 증가해서 반복 전체 몇번 합니까? 5회 반복을 한다. 배열 요소 전체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배열 어디 있습니까? 객체명 N 적고요. 점 랭스. 그렇죠? 예. 랭스 적어주시면 좋겠다. 자, 숫자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5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 네. n.랭스로 자바 코드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랭스라고 적을게요. 소문자인 게 중요하고요. 뭐, L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모습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체 자신 없을 경우에는 많이 연습하고 가세요. 자, 자바 코드입니다. 1차원 배열 객체 살펴봤는데 드디어 2차원 자바의 배열 객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코드의 문법이 좀 낯설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나온다라고 확신하고요. 자, 3개의 학년이 있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있나 봐요. 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배열 객체의 이름은 스코어 소문자다. 2차원 배열이네. 자, 2차원 배열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행과 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행 크기, 열 크기를 자바에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행, 열 부분을 비워두고 초기화했습니다. 아, 3개의 학년이니까 80, 쉼표 90, 그쵸? 아, 0, 열, 1, 열, 0, 열, 1, 열, 0, 0, 1, 열.
자, 여러분이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차원별 구조로 표 모습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정확하게 잡아야 문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차원 좀더 객체, 동적 객체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블에서 썸 변수 나와 있는데 썸하면 초기화하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뭐 하실까요? 실행 결과 쓰세요. 니까 프린트 ln 찾아봅시다. 프린트 ln 메소드 하나 있네요. 저 프린트 ln 없죠? 쭉 코드 봤을 때. 자, 보시면 뭐 합니까? 썸. 썸은 합계일 텐데 0이니까 합계 나누기 소괄호 쳤네요. 로우라는 변수와 카운트 곱합니다. 로 행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세월 칼럼의 열이라는 뜻 같죠? 해서 개수. 자, 합계 나누기 개수 하면 뭐가 나올까요? 평균이 나올 텐데.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냥 산술식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과 하나 정도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누기 수행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염두를 두고요. 그래서 더블형 변수들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럼 역으로 우리 항상 변수 분석하고 있죠. 여러분이 코드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변수의 역할 추론하는데 정확합니다. 로 ODS였죠? 역으로 갑니다. 여기. 자, COL ODS였죠? 여기. 인트 해가지고, 자, 우리가 스코어라는 배열 객체와 관련해서 값을 구했구나. 저? 에, 라고 역으로 썸 로와 죠? COL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영어 단어 뜻 기반으로 알고 있고, 랭스 나와 있네요. 배열 객체 점 이름 점 랭스는 뭐예요? 적겠어요. 객체의 요소의 개수죠. 개수. 자, 객체 대 요소는 몇 개인가? 자, 그런데 스코어가 이차원이에요. 그쵸? 자, 전체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객체의 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차원인데 각가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자, 객체인데, 그쵸? 0이다라는 건 객체의 0, 행이 점 랭스 요소의 개수. 자, 제가 length면 영어 뜻으로 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개수, 크기 정보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 2차원이니까 이렇게 0, 행의 요소의 개수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 스코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0, 10, 1, 10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0행, 1행, 2행 부분으로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지, 그림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80, 90, 70, 80, 그렇죠? 60, 행 고정된 상태에서 열 객체가 이렇게 초기화에 의해서 별도로 생성돼서 전체를 스코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번째, 1번째, 2차원 구조니까 10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0, 1, 2, 행. 이 전체 이 부분이 스코어 객체이다. 2차원 객체. 행 부분과 열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 스코어 전체 요소의 개수다라고 하면, 자, 뭐예요? 행 크기의 3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영행의 요소의 개수다라고 하면, 자, 영행의 요소의 개수는 한 개, 두 개라고 해서 2.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3행 2할짜리 6개의 요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 썸에다가 그 6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반복하면서 누적하네요. 자, 스코어 행 열. 이열이라고 부르는 변수는 여기 부분의 인덱스죠. 행 부분의 인덱스 이열. 학년. 그죠? 예, 0 됐다, 1 됐다, 2 됐다 해서 외부에서 0에서부터 자, 스코어점 랭크 또 나왔죠. 뭐예요? 3. 0, 1, 2, 그쵸? 1씩 증가하는 행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의 고정반복. 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열과 관련해서 이렇게 폼은 내부에 있고요. S라고 되어 있죠? 스코어. 자, 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요? 행. 점 랭스, 자, 이어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에, 자, 그거에 따른 요소의 개수만큼 내부에서 반복하여라 해서 행렬의 크기 이중포문, 중첩포문으로 문법적으로 되어 있고, 행 크기, 열 크기에 각각의 80, 90 접근해서, 우리가 70, 80 접근해서, 모두 더해서 합계 정도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프린트 구하기 위해서는 썸을 일일이 디버깅하지 마시고 80과 90 더해라. 그러면 80 더하기, 90 더하기를 연습란에 직접 적습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지참 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여러분이 연습란에 직접 80, 90은 170이다. 그죠? 70 더하기 80은 그죠? 자, 150이다. 여러분 방식대로 행 먼저 더해서 누적하셔도 되고요. 차례대로 6개 순서 맞춰서 코딩과 함께 결과 나오듯이 더하셔도 좋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더하시고 나면, 자, 저는 덧셈을 할때 320하고 480. 뭐, 시험장 나오시면서는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썸은 결과가 480인데, 자, 요소의 개수 뭐예요? 3 곱하기 2 하면 전체 6이겠죠? 그러면 480 나누기 60. 하면은 뭐가 나와요? 80. 그죠? 자, 그럼 답 어떻게 적어요? 실행 결과 적으세요. 하면 80. 0.0000인데, 자, 더블형이기 때문에, 저, 에, 실제적으로 더블 값들을 다 더하고 나서 나누면 더블형이어서 소수점 적어주시는 게 바람직한데, 그냥 이런 경우에 출제를 애매모호하게 하진 않고요. 그냥 80이라고 적어도 될 정도로 유연하게 채점을 합니다.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 20점 모두 맞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와 관련해서 객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스트링 객체로 되어 있는 문자열 객체입니다. 자, 쌍따옴표 보이시죠? 문자열 상수가 나와 있는데, 자, 자바의 문자열 스트링이 보관하는 내용 중에 문자. 라고 되어 있고, 눈여겨보셔야 될건 뭐예요? 쌍따옴표, 홀따옴표, 문자상수, 소문자이, 대문자이와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에이, 개수를 출력하세요가 아니고, 빈칸, 각각 무엇이라고 채워야 A 소문자 결과를 알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자, 위에서 우리가 배열 요소의 개수 크기를 봤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 있습니다. 자, 스트링과 관련해서는 스트링, 자, 대문자죠. 정확하게 이 스트링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클래스.
자, 스트링 클래스로 텍스트 객체가 표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쌍따옴표 보고 있죠? 쌍따옴표 있고요. 지금 길어서 제가 연결 연산자로 더했어요. 자, 문자열 상수끼리 더하면 결과는 문자열 상수가 나옵니다. 문자열 상수 객체죠, 자바니까. 자, 그 부분이 텍스트라는 참조형 변수, 스트링형 참조형 변수로 인식되고 있고, 자, 스트링은 기존에 제공되는 표준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표준 클래스라고 할게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나는 전체에 대해서 소문자 A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 너 소문자 A니라고 해서 놓치는 거 없나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죠. 개수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쭉 A니 소문자 A니 살펴봐서 개수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기네요. 자, 그러면 이걸 반복을 몇번 하지? 23개인가, 56개인가, 76개인가 문자의 개수를 알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문자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 0번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갑니다. 당연히 대문자 1 부분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스페이스, 4번째에서 나열되어 있고요. 자, 문자열의 끝까지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예, 즉, 문자열 상수의 개수, 그쵸? 예, 요소의 크기라고 해서, 자, 이름 뭐예요? 텍스트, 그쵸? 예, 그래서 텍스트 점 객체니까 이 하위의 속성 또는 메소드인데, 자, 스트링과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길이 뭐예요? 랭스, 메소드입니다. 소괄호. 이게 일반 배열과 문자열 객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소문자 적고 메소드니까 랭스 적어주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문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라고. 자, 객체 이름 적었어요. 문자열 객체일 경우에는 각각의 메소드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주요 메소드라고 저희 교재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주요 메소드 중에서 문자열 객체와 관련해서 길이는 랭스. 자, 소괄호 없으면 속성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자열 객체는. 그래서 소괄호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포문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뵀을 때에는, 또 A니? 라고 하나를 추출해서 물어봐야 되죠. 딱 뜯어내서. 쌍따옴표 중에 한 글자를 추출해서 소문자 A냐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위치 차례대로 접근하면서 추출하는 메소드 뭐예요? 저희 제일 처음에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글자는 캐릭터죠. 영어가. 소문자 캐릭터. 자, 주의할 건 대문자 A. 그 위치에 한 글자 추출하여라 라고 해서 위치 I 적습니다. 저희 그래서 여기 반복문을 위치와 관련해서 I로 지정한 거예요. I 번째의 요소 하나 추출하여라. 자, 주의할 건 뭐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습하시고 실수 안 하는 게 소괄호 적는 부분. 그리고 또 뭐예요? 대문자 A, 소문자 A로 적으시면 빵점이다. 당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바로 실행되어 있는 결과 쓰세요 문제 볼게요. 어휴, 코드라인이 길어졌는데 내용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결과 쓰세요 하면 자바에서 뭐 보더라? 프린트. 저 프린트. ln, printf는 저희 필기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메소드로 여러분 확인은 하십시오. 그죠? 자, 실무에서 잘 쓰는 메소드는 아닌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출력 결과 쓰세요라는 문제 유형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럼 테스트 클릭.
클래스에는 메소드 몇개 있을까 봅니다. 아, 디크리먼트라는 이름의 메소드 있고 메인 메소드 있구나. 자, 오타가 없겠죠. 그러면 메인에서부터 실행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실제 컴퓨터가 돼서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실행하고 나중에 메인에서 끝나겠죠. 자, 그러면 int n 10 초기화합니다. 아, n 변수는 정수인데 10이네. 넘버. 자, 그리고 넘버는 대이면 산자. 오른쪽에 있는 decrement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거 메소드인데? 우리 상단에서 봤던 정의되어 있던 메소드인데? 호출해서 실행을 옮기고 수행해서 반환해서 그 결과값을 넣어야 되겠구나. 저장해야 되겠구나. 자, 뭐 결과로는 그 넘버를 출력을 하는데 일단 차례대로 호출해서 한번 가볼게요. 호출하는데 num을 가지고 갑니다. 호출대 하면서 값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인크리먼트로 가보. 디크리먼트, 인크리먼트. 자, 디크리먼트. 뭐 이름에서 어떤 기능인지는 감잡으실 수 있고, 자, 디크리먼트로 가겠습니다. 10 전달받아서 이번에 이름이 넘버였었는데 num이 n으로 되어 있고 10 전달받았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는 10인데 10-1에 9야. 자, 9를 n에 저장하고 return return 9 정수 반환합니다. 자, 그러면 R, E, T, U, R N이 있을 경우가 있고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return일 경우에는 반환되어지는 값이 있다라는 거죠. 저10 가지고 가서 9 가지고 온다 해서 decrement 기능 충실했네요. 자, num 일식 뺀 기능 하고 나서 자, 9 출력하면 되겠죠. 자, 답안에는 검은 펜으로 반드시 작성하시고 아예 시험장 가실 때 저처럼 색으로 코딩에다가 저런 식으로 낙서하지 마시고 눈으로 간결하게 풀이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소드가 개수가 좀 늘었네요. 자, 바코드고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펜으로 한번 이번에는 모두 수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println 먼저 살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구조 메소드 몇개 있죠? fun1, fun2, fun3 있고 메인 있네요. 실행의 시작은 메인부터인 거 알고 계시고 자, 메인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num은 10 저장합니다. 그리고 자, num을 어떤 처리를 하는데 보세요. 함수 호출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죠? fun1에 10 가지고 호출됐다가 돌아오겠죠. FUN1 호출돼서 갑니다. 여기. 그렇죠? 자, 10이 N이라는 변수에 저장돼서 처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자, N 더하기 1은 뭐예요? N이 10인데 11이죠. 리턴이 안 되고 FUN2로 10을 가지고 가란 소리네 해서 FUN11. FUN2에 11을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N이 어떻게 해요? 13이 되죠. 자, 돌아가려고 했는데 함수출을 또 이동하네요. FUN3로 13을 넘겨줘서 자, 13 더하기 3 하면은 결과가 뭐 나와요? 16이 되는데 드디어 리턴 돼서 반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반환 어디로 하죠? 나 호출된 지점 여기로. 그죠? 예, 호출하면 반환되는 지점, 호출 지점으로 반환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16 가지고 여기 반환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return 나왔으니까 또16 가지고 반환하고, 자, return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16 반환해서 N님의 16 출력도 16. 자, 결과 16 검은 펜으로 예쁘게 적고 여러분 5점 득점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메소드의 호출은 반환 지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추후에 출제된 재기 호출 문제, 기출 문제에서 살펴보실 때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쓰세요 해서 문제 출제됐고요. 해당 문제는 연산자 부분 염두에 두고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연산자면 여러분 기호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 시연어뿐 아니라 자바 코드로도 해당 문제 독일하게 출제될 수 있고요. 자, 필기 실기 수준에서 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자, 이항 연산자 중에서도 비트와이즈 비트 레벨의 연산과 관련되는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언어, 자바 언어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비트와이즈 연산이 있는데, 여러분 난연산, 비트 난연산이 있고요, 비트 엔드 연산이 있고요, 자 비트 익스클루시브 오아와 오아 연산 논리 함연산이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연산자는 기호죠. 기호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자, 물결 틸드라고 하는 기호 있고요, 엔드는 우리 앞에서는 논리 연산자 배웠는데 하나 이고, 자, 오아도 파이프 하나입니다. 직선 연결하셔도 되고, 헷 기호가 익스클루시브 오아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0과 1을 가지고 연산의 대상을 하기 때문에, not하면 0은 1이고, 1은 0이고, 저 동작에 대해서 비트끼리 연산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and, 그리고인데, 둘다 1이어야만 결과가 1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라는 뜻이죠. 자, 5화는 0, 1, 1, 0, 1, 1과 같이, 어떻게요? 둘중 하나만 1이어도 결과가 1이 됩니다. 0, 0만 0이 된다는 사실. 자, 익스클루시브 5화 조금 강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0, 1, 1, 0과 같이 두 비트가 서로 다르면 1. 자, 해서 01일 때 익스클루시브 오아 결과 1이고요. 10일 때 서로 달라요. 1. 00이나 11은 결과가 0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비트 연산자 공부했고, 자,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언어니까 출력 결과 프린트 F 함수 나와 있고요. 퍼센트 %D로 변환해서 변수를 출력하네 라고 해서 10진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해서 작성해야 되겠구나. 자, 인트형 변수 쭉 나와서 A, B, X, Y, Z 보고 계십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INT 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32비트 정수를 표현하는 걸 여러분이 변환하셔야 되는데, 숫자가 7과 4 정도의 작은 숫자라 우리 4비트로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에는 부와 2의 보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양수 7이기 때문에 7네 자리로 변환하면 뭐지라고 했을 때 0, 1, 1, 1. 이고, 자, B는 원래는 32비트이지만 양네 자리, 세 자리 하셔도 되겠네요. 자, 요렇게 0100으로 이진수 변환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XYZ에는 AND 연산. 그죠? 그리고 Y에는 OR 연산. Z에는 익스클루시브 오아다라고 해서 결과가 들어갈 거고, 우리 필기에서도 이런 연습하시고 공부하고 가셨듯이 우리 실기인데 연습란에다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유사수전 문제는 꼭 매번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출제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겁니다.
자, 해당 코드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코드 수준이라는 게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and 그리고 와 한번 적어보시고 exclusive 오하기와 암기하시고 자, bitwise다 그러면 각 비트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끼리 따집니다. and일 경우에는 둘다 1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이 없죠. 자, 1, 1, 둘다 1이니까 1. 자, 이 자리 1, 0, 응? 일일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1, 0, 0 해서 X에 저장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자, 32비트이긴 하지만 0, 1, 0, 0이다. 자, 실제로 이렇게 이진수로 저장이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해야 되니까, 퍼센트 %D로 진법 변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2의 0승, 1승, 2승 뭐예요? 1, 2, 4 정수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5화입니다. 다음은 둘중 하나만 1이면 되는데 둘다 1이네. 둘중 하나만 1이면 1이네. 라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111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여러분이 퍼센트 %D에서 10진 정수로 진표 변환해서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결과 7 나오네를 알수 있고요. 자, 다음 익스클루시브와 한번 볼게요. 자, 둘이 달라야 서로 달라야 1이죠. 같으니까 0. 자, 11 둘이 같으니까 0. 둘이 다른 비트면 1이죠. 해서 결과가 10진 정수로 따지면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답을 적으실 때 어떻게요? 4, 7, 3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 답안란에 println 다음에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역슬래시 n 있을 경우 없을 경우 해서 473 적으시면 빵점이고요. 그쵸? 이렇게 적었다가 틀렸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검은펜으로 적었겠죠? 473 지금 문제지에는 결과 x는 했는데 이거 없다라는 가정하고 숫자만 적었을 때는 개행 역슬래시 n이 반영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시험장에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한 줄로 적으면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씨뿔뿔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 문법은 씨뿔뿔 언어는 100% 시언어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시언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뿔뿔까지 했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로 발전한 언어다. 객체 기반에서 지향으로 넘어가서 자, 클래스 등장한 거예요. 자바처럼. 그쵸? 예, 객체도 있고. 자, 그런데 코드 문제로는 출제된 적은 아직 없고, 시연화와 관련해서는 2020년 3회에서 해당 생성자와 관련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자, 해당 문제 응용을 좀 해봤어요. 그럼, 자, 시뿔뿔에만 있는 소멸자와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 더불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 시뿔뿔은 객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메소드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는 생성자만 있다, 소멸자 없다. 자, 제가 특별한 메소드라 그랬죠? 네. 객체 생성과 동시에, 객체 소멸과 동시에 C++에서는 생성자 메소드, 소멸자 메소드가 자동 호출되고요. 자, 자바는 소멸자가 왜 없냐면, 자바 자체가, 자, 가비지 컬렉션,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메모리 관리를 동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 필요 없고, 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C++ 언어에서 객체는 객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객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기 상태를 적절히 지정해 주는 건 바람직합니다. 자바도 그래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번이다. 1번 뭐예요? 생성자.
그죠? 예. 자, 1번. 답란이 이렇게 두 개니까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자,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냐면, NEW라는 연산자 키워드 생각이 나시면 되고요. NEW 했을 때, 자,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멤버 함수로 객체 생성하면, 자동으로 내부에서 호출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작업은 초기값 할당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 10불뿔이니까 소멸될 때, 객체가 소멸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10불뿔에서는 키워드에 딜리트가 있습니다. 자바는 없어요, 딜리트. 자동으로 실행되는 멤버 함수의 자, 이름이 소멸자이다. 뭐 생성자 함수도 괜찮습니다. 소멸자 함수도 좋습니다. 자, 소멸자는 소멸하면 필요한 재반 처리들 메모리 관리를 하는 용도로 내부적으로 사용된다입니다. 자, 생성자 이렇게 소멸자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컨스트럭터나 디스트럭터 적으셔도 좋다. 같이 적지는 말아주세요. 해서 생성자 소멸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론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봤고 NEW라는 건 객체 생성 할때 자바에서 매우 중요하죠. 어떤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느냐 해서 클래스형에 맞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바 코드와 관련해서 객체 생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해당 문제는 객체 생성 NEW와 관련된 부분과 상속이 함께 코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 상황을 두고 우리가 객체 생성한다. NEW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객체계를 생성하고 끝이 아니고, 그때 참조변수를 지정하는데, 이 참조형 변수가 이 객체의 클래스형이랑 같을 경우가 있고,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상속 상황을 염두에 두니까 해서 총네 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에러 되는 문법, NEW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봅니다. 자, 상속은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언급이 돼야 되겠죠? 라고 해서 상단 봅니다. 클래스 키워드 있고, 클래스 키워드 있고, 클래스 키워드 세 개가 있는데, 자, 상단에 있는 클래스 두 개는 어떻게요? 슈퍼라고 해서, 자, 클래스 이름 대문자로 시작되는 거꼭 알고 계시고, 슈퍼 클래스가 있고, 관련해서 필드들이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 하단에 있는 서브 클래스는 자, 키워드 익스텐즈 S 꼭 암기하시고 키워드 상속되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상위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위쪽에 있는 클래스이죠. 자, 나 지금 생성하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 자, 서브에서 봤을 때 슈퍼는 상이고요. 슈퍼 단독은 상위 하위랑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냥 클래스. 자, 마찬가지로 상속 상황에서는 100% 부모의 멤버를 상속받습니다. 해서 부모에 있었던 XY와 add 메소드까지 자식에서 생성을 받는데, Z는 없었으니까 추가하고요. 자, add? add. 부모에도 있고 자식에도 있는데, 그럼 자식에서 이게 재정이 된 거죠. 이걸 두고 5번 라이드 되어 있 라고 하죠. 재정의 부모한테 준 거에 바디 부분을 코드를 다른 코드로 갱신했다. 자, 그럼 하단에 exam 또는 테스트 있을 텐데요. 아, 실행 클래스.
자, 실행 클래스 상속이랑은 상관없죠. 자, 실행 클래스는 메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메인을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앞에 접근자, 퍼블릭 있어야만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구조는 그렇고요. 자, 내부로 관련하여서 많은 코드가 되어 있지 않고 객체 생성하는 자, 보십시오. NEW. 자, 는 오른쪽 먼저 수행합니다. NEW가 먼저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는 오른쪽 보시면 NEW에서 해당되는 객체는 슈퍼, 서브, 서브, 슈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동일한 용으로 참조 형수가 생성되죠. 자, 슈퍼 해서 우리가 상단에 있던 슈퍼 클래스 형으로 객체 생성됩니다. 당연히 동일한 참조 변수죠. A이 참조 변수입니다. 자, 슈퍼. 별 문제가 없죠. 에러 아니고. 자, 밑에 서브면 서브 클래스 있었으니까. 그죠? 에, 서브형으로 참조변수 객체 만들면서 지정하시면 접근할 수 있겠죠. 동적 객체 잘 생성되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자, 서브하면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상속되니까. 자, 그러면 좌측에 서브라고 니은처럼 나와 있으면 되는데,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식 객체의 참조형이 부모 참조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은 가능합니다. 자, 실제 우리 정보처리 개정된 이후에 상속 관련된 코드는 항상 자식 객체의 부모 참조 변수 동반한 해당 코드 부분이 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캐스팅이 일어난다. 다운 캐스팅이 일어난다라는 캐스팅과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업캐스팅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문제 없습니다. 아, 부모는 자식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구나. 자, 참조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자, 하단 봅니다. 하단에 보면은 슈퍼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부모 객체. 자, NEW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객체 생성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 참조를 위해서 생성되는 서버 부분 보시면 자식 참조 변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참조 변수. 해서 상위로의 참조 변수 이용은 되지만 하위로 되어 있는 참조 변수 지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리을 해서 에러가 나는 부분은 리을이다. 그렇죠? 네, 더불어 이야기를 궁금하셔서 질문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리을 적으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치셔도 당연히 답이죠. 리을 기호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C 자바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객체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 문제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추상화된 그룹과 추상화되지 않은 하위 그룹 간을 부모 자식 간에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한다.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은 상위 부모 쪽 그룹의 모든 특성을 하위 그룹에 이어받아. 자, 모든 게 이어받아. 어떻게?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상속받아. 자바의 문법으로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extends라는 키워드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이란 하위그룹의 상위그룹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현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저희가 객체 생성에서 구체화.
까지 한다에서 상속과 구체화의 용어적으로 우리 NCS 모듈에서 노출하는 부분을 한번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 구체화 뭐 당연히 영어로 적으셔도 득점은 됩니다.